자, 이번에는 주간 태양광 환경에서 AF 테스트를 실시해 보겠습니다. 일단 먼저 1855 신형 번들 렌즈를 탑재한 상태이고요. 지금 먼 쪽은 50m 정도 되는 무한 대응력, 지금 이 구조물들은 2m부터 순차적인 거리를 나타내는 환경을 설정을 했습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무한대랑 근거리를 이동하는 특성은 뭐 체감상 엄청나게 빨라졌다라고 느끼긴 어렵습니다. 기존의 NX20이나 200 시스템도 컨트라스트 AF로서는 충분히 좋은 성능을 제공해줬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. 일단은 그런데 1855 렌즈의 망원 영역에서는 월등히 더 빠른 AF 특성을 보여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전반적으로 텔레단에서 망원단에서 훨씬 더 빠른 이동 특성을 보여주고요. 어쨌든 위상차 AF가 탑재되면서 1차적인 AF 검출 과정에서 워블링 현상, 그러니까 앞뒤로 막 울렁거리는 현상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쾌적한 촬영을 좀 더 진행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되었다라고 그런 평가가 됩니다.